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한 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 단편 소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주홍글 씨를 쓴 나다니엘 홀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또 하나의 단편 소설이죠.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은 어니스트입니다. 어니스트가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던 그 동네에는 큰 바위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큰 바위 얼굴은 언젠가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찾아올 것인데 위대한 성자로 찾아온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린 어니스트에게 작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과 함께 동시에 그 위대한 성자가 우리 마을에 오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그 얼굴을 보는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았나 하고 쳐다보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큰 바위 얼굴을 닮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 절망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니까는 내가 본 큰 바위 얼굴을 닮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야망은 없는데 탐욕이 많아서 그 사람도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 위인들을 만났지만은 다 실망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한 시인을 만나요. 품위가 있습니다. 인품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쾌제를 부릅니다. 드디어 내가 평생 찾던 큰 바위 얼굴 주인공을 저 시인의 얼굴 속에서 발견했으니 이제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짓습니다. 어니스트는 나중에 자라나서 설교하는 목사가 됩니다. 설교자 목사가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어니스트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시인이 청중 가운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하는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니까 순간 문득 그 동네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것을 알고서는 그 시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시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이 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맞아, 맞다, 맞아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자기는 당연히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고 알고 있던 이 어니스트는 웃으면서 이 역시 고개를 가로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스토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릴 적부터 큰 바위 얼굴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쳐다보면서 자라났던 이 어니스트는 결국 큰 바위 얼굴을 가장 많이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면
사모하면, 사랑하면 나중에 그 사람을 닮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my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fix 예수님께 고정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나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닮는다.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닮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 여러분의 바라봄의 대상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은 예수뿐이니 예수를 바라보자. Only Jesus, Only Jesus.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가 또 누구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하셨고 또 누구 때문에 절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실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큰 바위 얼굴, 우리의 큰 바위 얼굴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면은 창문을 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잠자리에 들 때도 창문을 열면서 별과 함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를 닮게 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연합감리교회, UMC 교회만 하더라도 이 미주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그 세상의 모든 교회의 소원은 단 하나여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 줄여서 예담교회, 이런 교회 이름도 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는 주님의 제작교회,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이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그러니까 교회는 나의 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몸처럼
행동을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행동을 하셨지만 성경은 친절하게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은 아주 요약해서 세 가지 예수님의 중심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 Three Ministry of Jesus Christ.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아멘. 이것이 삼중 사역입니다. 영어로 하면 분명해요. 더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Teach in their synagogue. 시나고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preaching the good news, 또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 다음에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preaching, teaching, healing,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teaching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 혼, 몸에 병든 것을 치료하는 healing the people,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하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 삼중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특징은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늘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 가시든지 예루살렘에 계시든지 또는 남들이 다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게을러하지 않고 또 복음이 죽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교회가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전도지를 들고 가까이 지역 사회에 나가서 쇼핑몰에서 복음을 전하고 노숙자들에게 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열심히 식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단기 선교 나아가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는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웃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난민들을 교회로 오게 해요. 또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주제자 교회는 예수님 닮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주변에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자. 주님의 제자교회 우리 속회가 있어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자. 주님의 제자교회 우리 성도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없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닮으면 그래도
정이 가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야, 너 어떻게 나를 닮았냐? 예수님의 마음이 끌리지 않겠어요. 그러한 교회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teaching the gospel,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길인 것이죠. 아, 목사님,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딱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천국에 가면은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 신앙 성숙을 위해서 뭐 성경을 배우라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양육 뭐 교육 하지 좀 마세요. 그냥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편하게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회복이 되어야 될 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요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은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럴 수 있죠.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는데 교회에서까지 배우라고 하느냐.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훈련 하라고 하는데 훈련은 군대 갔다 온 것만으로도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럴 수 있죠. 무슨 성경 공부냐 하면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목사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양육을 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뭐 지도자 훈련도 받는 것이고 전도 훈련도 받는 것이고 또 뭐 노래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그림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찬송하는 것처럼 양육을 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속회에서 주중에는 속회에 참여해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성숙함을 스스로에게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약한 것을 고치는 교회입니다. 약한 것을 고쳐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 혼, 육에 병든 것을 치유해주는 교회. Healing the sick, healing the people. 치유하는 공동체. 아픈 사람들을 고쳐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닮은 교회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쯧쯧쯧 안 됐네요. 어쩌다가 그런 병을 얻었어요.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때로는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주는 눈물이 있는 교회, 공동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미국 동부에서 오타와 방문했다가 남편과 함께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에서 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암투병 중에 여동생을 아주 오래간만에 실로 오래간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기간 중에 통화라든지 뭐 줌으로 만나기도 했었지만요. 겉으로 볼 때는 인생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내년에 볼 수 있을까? 우리 내년에 또 보자. 이런 말로
순간의 절망을 지나가는 그런 위로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보고 있는 것조차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암투병 중인 분들이 계시죠. 마지막 그 인생을 불태우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죠. 그런데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암덩어리 떠나가게 하는 것, 생명의 생사,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여, 매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붙잡는 것 아니겠어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성도는 안 됩니까? 하면서 고집스럽게 붙잡으면서 그 육신을 치료해내는 공동체, healing the sick, healing the people, 그게 예수님 닮은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병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정신이 병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여 있어요. 마약에 빠진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알코올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고쳐내는 것, 중독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 영을 치료하는 것,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좌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이 병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해서 그 식어진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식어진 영혼들을 다시 소생케 하는 것, 육신도 고치고 정신, 이 병든 정신도 고치고 낙망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닮은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고서 인상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 존재 목적이 그것인데, 사람들을 고치라고, healing the people, 사람들을 고치라고. 이번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한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도 나에게 오라. 세상에서 살다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수고하고 수고해요.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지치고 지쳐서 어디에도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좀 오세요. 돈 있는 사람 오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 오십시오. 물론 교회는 이런 사람들 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반색을 하고 반겨주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이 오면은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있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 닮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두 팔을 벌리면서 환영해 주는 것이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가장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일으킬 때에, 다윗이 압들람굴에 있을 때에 처음부터 힘 있는 장수들만 왔는가요? 아니죠. 병든 사람이 왔고요. 환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았을 때에 나라를 일으키는 훌륭한 1등 공신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치료를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를 퇴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 이뮤인 시스템이 있는 힐링 커뮤니티,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누구를 닮으려면요,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Teaching the Bible, 양육을 하는 것이고, Healing the sick, Healing the people,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정말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 그래서 영혼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픈 사람들이 방치되어지지 않고 기도를 받으면서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처음에 왔다가 훈련을 받고 영적인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그것을 점검할 때에 이 세 가지 사역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가 세상의 고개를 흔들어도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나를 닮았구나. 너는 꼭 나를 닮았구나.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닮고 싶으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창 가수가 있잖아요. 어떤 훌륭한 모창 가수, 유명한 가수를 따라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가? 자기는 매일 그 사람을 보았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 사람의 손짓 하나하나, 그 사람의 심지어 눈동자 하나하나, 그것을 끝까지 보면서 따라하니까 내가 마치 그 사람처럼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교회,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눈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월이 변해도 산처럼 우뚝 버티고 서 계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 믿음 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변하는 존재예요. 언젠가 죽고 마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 집사님 때문에, 또 김 장로님 때문에, 김 권사님 때문에, 김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견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든지 찬송가에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만세의 반석, 만세의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의 반석, 만세는 그냥 만세 이런 만세가 아니라 만세대예요.
만 세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우뚝 서 있는 바위와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는 세대가 천번이 바뀌고 만번이 바뀐다 할지라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영상 오늘 좀 시간이 늦었지만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휴가 때 참 많이 듣고 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그 계신 곳에 예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1절만 잠깐 좀 보시겠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내가 눈을 뜨면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주님은 산 같아서 내가 어느 곳에 있다가 눈을 들면 여전히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세우면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먼 곳에 있어도 바벨탑 꼭대기가 보여야 돼요. 바벨탑 꼭대기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고 또 올리는 겁니다. 그 바벨탑 꼭대기를 봐야 안심이 되는데 어느덧 그 바벨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와르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서 눈을 떼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양육하셨고, 예수님은 힐링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산이 되어주셔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시선을 떼어서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 그것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사람들이 우리 주님 닮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